고지어스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섬세하고 정말 자수같이 놓여진 것처럼 기괴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최고 절정, 최고의 아름다움 보여주는 감독이 있습니다. 바로 팀 버튼입니다. 특히 알게 모르게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영화로 팀 버튼은 뭔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어느새 그런 또 인물이 되기도 했고, 저는 사실 팀 버튼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항상 팀 버튼 영화를 가서 보고 있더라고요.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위노나 라이더 정말 정점을 찍었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기괴한 메이크업과 옷을 입고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. 바로 비틀주스예요. 위노나 라이더를 생각하면서 옷을 입어봤는데 위노나 라이더처럼은 안 되네요. 저는 그 비틀주스를 너무 정말로 재밌게 봤어요. 정말 위노나 라이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왔어요. 정말 그때 보고서 이건 누구? 이 세상 사람이야? 위노나 라이더가 검은색,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빅토리안 풍의 블라우스와 원피스, 그리고 항상 검은 옷에, 그리고 이렇게 베일을 쓰고, 그리고 집에서 그 오타쿠 같은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나왔던 노래가 바로 페리 베라폰테의 데이오예요. 데이오는 요번에 그 퀸이, 그 프레드 머큐리가 데이오, 데이오, 그게 바로 해리 베라폰테의 데이오. Is that six two seven two eight tonight 원주민 같은 노래인데,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, 저는 그때 그 노래에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해리베라 폰테를 아주 좋아하기도 했었죠.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이제 팀 버튼의 정점으로, 그리고 위노나 라이더의 아름다움의 또 정점으로 가게 된 영화가 있죠. 가위손입니다. 일단 처음에는 위노나 라이더가 너무 예뻐서 봤고요. 그 다음에 조니 뎁이 진짜 기괴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청년으로 나와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거든요. 나이가 들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때마다 약간 분노 아닌 분노를 느꼈던 적이 있어요.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,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틀린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, 틀린 것을 틀렸다고 고치려고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.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또 영화가 있죠. 크리스마스의 악몽. 근데 나는 너무 귀여워, 그 발상이. 항상 할로윈데이 나라에서만 살던 스켈턴이 정말 할로윈 데이만 맨날 장식하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아가가지고 산타클로스를 납치해오잖아. 그러니까 참 팀버튼이 그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. 아름답게 느껴지나?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어른들의 동화라고도 얘기를 하죠.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악몽도 마찬가지고 가위손도 마찬가지고, 마치 팀버튼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처음에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, 패션이라는 그런 직업을 좀 방향을 바꾸고 싶어서 다른 쪽 일을 하게 됐을 때 많이 힘들었었어요. 하다못해 이런 소문까지 났어요. 아, 이제는 뭔가 연예인들로부터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스타일리스트 일을 안 하나? 왜 저런 일을 하지? 저 사람, 그러니까 알지 못하잖아요.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.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를, 그러면 다음 일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의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걸 꼭 내 세상 속으로 끄집어서 내와서 그거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죠. SNS 안에서 보고 있는 그 세상이 다가 아닌데 그 세상에 있는 걸 꼭 나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.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인정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메리 크리스마스! 오호호호호호호호! 오호!